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일단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사운드 관련하여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현재 소니 천엑스 마크4 제품을 사용 중이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집에서 시청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질로 몰입감을 가져보고자 가성비 괜찮은 사운드바도 구입을 했었죠. 사운드 쪽은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하느니 한 번에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게 좋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쪽에 엄청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일반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비용을 이곳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좋은 음질과 사운드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집 안의 홈시어터 환경을 꾸미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리뷰하고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에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면 저처럼 초보분들은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도 연결을 해야 되고 선이 부족하면 선을 따기도 해야 되고 앰프, 리시버까지 구성을 해야 되고 등등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면 누구나 쉽게 좋은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옥터듀오 메가시어터 5.1 채널 홈시어터 스피커 제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 제품 구성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론트 스피커라고 불리는 메인 하이파이 스피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주로 음향을 담당하는 메인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파이 음질로 중고음 메인을 담당 각 6개의 스피커 유닛 좌우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원음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베이스 방열기로 풍부한 저단부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몰입감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스피커 유닛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되면 2개의 고음 담당 스피커가 좌우 중음 담당 4개로 이루어져 6개의 유닛이 한 세트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센터 스피커 하나, 서라운드 스피커 2개가 이렇게 제공됩니다. 두 개의 드라이버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 동선을 따라 직감적이고 입체적인 음향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소리들을 살려내어 그 효과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서브우퍼 한 개가 있습니다. 고충격 베이스용으로 280W 동력 8인치 중구경 드라이버 유닛이 내장된 서브우퍼 스피커입니다. 교향곡이나 홈시어터 영화 등에서 웅장하고 힘있는 중저음을 담당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운드 밸런스 때문인지 초저역, 저저역, 중저역 이 모두를 커버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내부에 설계된 공법으로 인해 소리가 확실히 그 공간 안에서 골고루 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거실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결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세팅을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5.1 채널이기에 전면 양쪽에 프론트 스피커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센터 스피커, 소파 양쪽에 리어 스피커, 그 서라운드 스피커죠. 그걸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서브우퍼의 경우 전면 구석에 자리가 남길래 구석의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연결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단순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 스피커, 센터 스피커, 리어 스피커 이렇게 다섯 개는 리시버에 연결을 하고 리시버를 광 케이블로 TV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우퍼는 별도 앰프로 연결을 진행을 하고 그 앰프를 리시버에서 서브우퍼 연결하는 단자를 통해 연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TV로 넷플릭스에 있는 5.1 채널을 지원하는 컨텐츠를 재생을 했는데 와...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Donc c'est ça le collier de la reine. Ouais. Ils le mettent aux enchères la semaine prochaine. Il paraît que ça va dépasser des 20 millions. Putain. Ça va, tu peux te l'offrir, hein, c'est quoi ? 1000 ans de SMIC ?
그리고 음악도 별도로 재생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집 TV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웅장하게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가시어터 스피커가 패시브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액티브 스피커와는 다르게 앰프와 스피커가 분리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이 만약에 출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 앰프나 RCA 케이블들을 내가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교체해가지고 구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채널 홈시어터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이파이 음질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두 채널짜리 있잖아요. 그런 스피커나 아니면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사운드바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서라운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실에서 경험하는 나만의 오케스트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스피커들을 배치할 수 있다 보니까 메가시어터의 360도 청각 시스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 개수가 5.1채널, 우퍼 스피커까지 포함해서 총 19개의 스피커 유닛으로 구성된 최상의 현장감,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그 소리가 360도로 제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제품 자체가 주파수의 배분, 균형 있는 조합으로 클래식부터 팝까지 다이나믹하면서도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저처럼 음악 이외의 TV 프로그램 아니면 영화 감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홈시어터 스피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영상이나 아니면 제품 컷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 디자인 자체가 투박하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알루미늄 바디 라인으로 인해 제품의 고급스러움, 공간의 활용으로 집 안에 어느 공간에 놓아도 정말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인테리어 제품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운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운드바가 정말 오징어가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이 사운드를 이제 경험을 같이 했거든요. 흡사 영화관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을 구성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금 더 괜찮은 사운드바를 구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운드바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홈시어터 환경을 갖추는 게 답이구나. 네, 그것 또한 깨닫게 되었네요. 금액도 이 정도면 매우 가성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현재 50만원 후반대로 옥터디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메가시어터 5.1채널 스피커를 딱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앰프를 추가로 증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패시브 스피커 세트인데 구입하자마자 앰프를 포함해서 홈시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매우 매력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TV나 영화나 음악들을 감상하는데 사운드가 조금 아쉬웠다고 느끼셨던 분들, 기존에 저처럼 사운드바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갖춰 놓았는데 뭔가 한 2% 아쉽다고 느껴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누구나 로망 중 하나였을 것 같기는 한데 집에 홈시어터 환경을 갖추고자 했지만 돈이 좀 부담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하고 리뷰를 했던 옥터디오 메가시어터 제품을 유심히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옥터디오 메가시어터 5.1채널 홈시어터 스피커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